묵묵히 자신의 직장으로 향하는 꼽추 정씨. 평소처럼 시신을 연습하고 자신의 세상인 이곳에서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여배우 시신이 이곳에 들어오죠.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살해됐던 여배우. 예쁜 몸을 갖고 살았군요. 정씨는 정성스레 시신을 닦으며 직접 립스틱도 발라주는데, 이때 헬멧을 쓴 남성이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오고, 헬멧남은 한참을 괴로워하는데, 그때 남자의 눈에 여배우 시신이 들어오고, 남자는 울음마저 그친 채 여배우에게 향하며 몹쓸 짓을 시작하는데,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정씨 제지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는데, 얼굴의 장애로 인해 한 번도 성관계를 못해본 헬멧남.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성욕을 풀어주려 노력했었고, 몸을 판다고 소문난 이발소 여자를 찾아 서방 죽고 나가지고 저런 애들이 전부 다 지 가게로 데려가가지고 돈을 주며 관계를 요구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여자는 돈을 내팽개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이에 모자는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일을 마친 헬멧남, 말없이 돈을 건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한 여자.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고 대가성으로 관계를 하려던 그때, 몸수색을 받던 중 트랜스젠더란 사실이 들통나는데, 하반신 수술을 못했다는 사실도 들통난 채 유치장에 수감되죠. 오늘 일 다 끝났어? 정씨에게 추파를 던지는 동료. 술 한잔해. 먹고 힘 좀 써볼 테. 필사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정씨를 유혹하지만, 여기 내가 치울 테니까 가서 쉬어. 유혹은 조금도 먹히지 않았죠. 다음날 외출복을 입고 어딘가로 향하는 정씨. 여기 보호자라는 이름 쪽 사인하세요. 정씨의 이복동생 동배와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데, 이것만 잘라버리면 돼요. 정말로 여자가 되고 싶어. 동배를 보자 회상되는 과거. 건강하게 잘 살아? 네. 정씨는 동배의 집에 입양되며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사춘기가 지나며 둘은 금단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양엄마에게 적발되며 내 남편은 꺼져 이 새끼들아! 양아들 정씨는 그렇게 쫓겨나게 되었죠. 나가! 정씨는 소정의 돈을 챙겨주며 주사값이라도 해 어색한 식사를 마칩니다. 그곳에서 열린 목사의 장례식.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끝내게 하시고, 아멘. 그들만의 방식으로 성대하게 치룬 장례가 어느덧 종료되는데,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 편히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고 확인해본 시신 위엔 한 자루에 총이 있었죠. 인근 펍에서 담배를 피우던 동배. 어느 외국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혀를 물어뜯어 위기에서 벗어나곤 몰래 정씨를 찾아와 관에 누워버리는데, 내가 만약 잠들면 그대로 관뚜껑을 덮어. 많이 지쳐 보입니다. 이에 선물까지 챙기며 누군가를 찾아가는 정씨. 자신의 양모이자 동배의 친모에게 돈을 건네는데, 동배 수술시켜주세요. 하지만 양모는 난 내 뱃속에서 아들을 꺼내지 괴물을 낳은 게 아니야. 너무나 매정하게 그깟 작은 살덩이 하나 떼어내다고 계집애가 돼? 정씨를 내줬습니다. 홀로 앉아 사색에 잠긴 정씨. 이때 웬 남녀가 길거리에서 관계를 나누는데, 정씨가 강아지의 정신이 팔린 사이 남자는 일을 마친 채 홀연히 사라지고, 그리곤 정씨에게 다가오는 여자. 여자는 이 마을의 유명한 광녀였는데, 마을 남자들에 의해 임신당한 상태였고, 정씨도 임신 사실을 알아챕니다.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원망하는 헬멧남.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엄마! 엄마를 찾는 학생에 의해 헬멧남은 신고되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헬멧남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죠. 정씨에게 오게 된 그의 시신. 정씨는 정성스레 시신을 안치해줍니다. 자식의 고통도 모른 채 태연히 노래를 부르는 양모. 미친. 동배의 심적 고통은 커져만 갔고, 그럴수록 더더욱
정시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며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어필하는데, 하지만 정시는 아무것도 모른 척 애써 잠자리에 들며 동배를 보내버리죠. 점심 업무를 마친 정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데, TV에선 정시가 동경하던 세상이 그려지고 있었고, 정시는 안치소라는 자신의 세계에서 바깥 세상의 문화를 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누려보려 하는데, 하지만 정시의 굽은 등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왜 개새끼처럼 바닥에 누워자? 만취한 동배가 또다시 찾아와선 나랑 죽을래?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날지 누가 알아? 끔찍한 방법으로 자해를 하며 미쳤어! 왜 그래! 삶을 비관했죠. 이게 붙어있는 한 그냥 벌레야. 만취 상태로 밖에 나가는 동배, 도로 위에서 그만 잠에 들고 마는데, 근처를 지나던 구급차에 의해 뭐 죽은 개나 고양이 밟았나 보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시신은 당연하다는 듯 이곳으로 오며 정시 앞에 허무하게 놓입니다. 동배를 정성스레 닦아주는 정시, 마지막으로 성기를 제거하고 사진을 찍어 마지막 모습을 보관하기로 합니다. 한참을 괴로워하는 정시, 작정한 듯 외출을 준비하고 조심히 총을 챙겨 자신의 양모이자 동배의 친모를 찾아가고 조용히 총을 겨누는데, 어째서인지 쏘지 않는 정시, 그대로 가게를 나서곤 익숙한 강아지와 마주치자 단 한 걸음도 쉬지 않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곳엔 임신한 광녀가 있었고 정시는 그녀에게 주저없이 총을 쏘며 최대한 정성스럽게 그녀의 임종을 지켜줍니다. 정시의 등과 동배의 성기, 그리고 헬멧남의 얼굴은 이들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의 무게를 짓누르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시선입니다. 작품 초반, 신체 아무 이상 없는 이발소 여자가 서방 죽고 나가지고 저런 애들이 전부 다 지 가게로 데려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이발소 여자는 잘못된 시선과 소문으로 끊임없이 고통받아왔다고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정씨가 바깥 사람들의 생활을 동경하면서도 결국 지하에 숨어서 일을 하는 것도, 헬멧남이 헬멧을 쓴 이유도, 동배가 구멍난 화장실에서 돈을 버는 이유도 전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헬멧남을 보며 같은 처지임을 눈치챈 정씨는 모든 상황을 묵인해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정씨는 죽는 게 더 낫다는 동배의 말에 공감해버렸고, 양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꺼내든 총을 임신한 광녀에게 쓰는데요. 이 총은 목회자에 관해서 나온 총이므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정씨가 광녀를 구원해준 것이죠. 기분이 좀 그러네요. 영화 등급 때문에 리뷰에서 다루지 못한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에 영화 올라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지독한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